오늘은 이태준의 소설 복덕방 절정과 결말 묶어서 가겠습니다. 분량이 좀 적으니까겠죠? 자, 그다음에 이 절정과 결말은 뭐 따로 띄어서 설명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어요. 이게 같이 묶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문 같은 데서. 자, 서참위에 의해 안초씨의 주검이 발견되는 장면과 안초씨의 연결식장에서 조맹객이 아니고 조문객들의 위선적인 태도에 분노를 느끼는 서참의. 결국은 이 절정과 결말은 안초씨는 죽고 서참의에 의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서울을 배경으로 생활의 기반을 잃어버린 세 노인의 꿈과 좌절을 사실적으로 엮어가고 있는 소설입니다. 자, 이 노인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기성세대, 물러가는 세대가 되겠네요. 그죠? 자, 구한말을 살았던 노인들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 이게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이거를 이제 챙겨놔야 될 거예요. 궁핍하게 살아가는 삶을 어떤 시선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포착하는 반면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명예만 중시하는 타산적이고 이기적. 아, 요거네요. 자,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것은 타산적인 시대 또는 이기적인 시대예요. 자, 그런데 이 구한말을 살았던 노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고 밀려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거는 제너레이션, 즉 세대와 세대의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뭐 때문에 변화하는 어떤 환경, 사회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작품에 쓰인 순우리말과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 독특한 한자. 그렇지, 아무래도 지금의 한자와 1930년대 한자와는 좀 다르겠죠. 그 다음에 지역방언 등을 통해서 1930년대 일상 언어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점.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름이 극성스럽게 더웁더니 추위도 그럴 징조인지 예년보다 무서리가 일찍 내렸다. 자, 이 무서리라고 하는 건요, 물 플러스 서리 아니 물다. 묽은 서리예요. 자, 묽은 서리가 일찍 내렸다는데 이 묽은 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름이 참 더웠어. 근데 추위도 엄청 추울 것 같아. 날씨가 아주 안 좋아. 자, 이거는 뒤에 일어날 어떤 문제적 상황,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일종의 복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길한 사건 발생, 암시 정도로 볼까요? 서참이가 늘 지나다니는 시근 관사. 시근이라고 하는 건요, 옛날 일본시대, 일제시대 때 조선 식산은행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 식산은행의 준말이고요. 지금의 산업은행의 전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간에 이 은행의 관사에 울타리가 넘게 피어있던 코스모스들이 마치 끓는 물에 데쳐낸 것처럼 죽고 말았다. 한마디로 뭐야? 모든 것들이 코스모스들이 다 죽었다.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어? 그렇죠. 어떤 배경 묘사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의 죽음? 뒤에 사건을 보니까 안초 씨의 죽음이었네요. 참의는 머리가 띵 하였다. 요즘에 와서 울기를 잘하는 안초 씨를 한번 위로해 주려. 어저녁에는 데리고 나와 청요리집으로, 추탕집으로, 추탕이라고 하는 것은 추어탕이에요. 내가 무척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새로 두 점을 치도록 돌아다닌 때문 같았다. 새로 두 점을 쳤다는데, 이거는 새벽 2시를 얘기합니다. 조반이라고 몇술 뜨기는 했으나 그냥 뻑뻑하다. 한마디로 말해 입맛이 없는 거야. 머리는 띵한 거야. 술이 들깬 거야. 안초 씨도 그럴 것이니까, 뭘 그럴 것이니까야. 그렇지. 속도 안 좋고, 입맛도 없고 할 테니까. 해는 벌써 오정 때이지만, 오정, 정오를 가리키는 거예요. 끌고 나와 해장 술이나 먹이려고 부지런히 나와서 보니, 웬일인지, 복덕방이라고 쓴 배발이 아직도 걸리지 않았다. 배발이라고 하는 건 깃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잠깐, 잠깐. 아직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안초 씨가 나오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대목은 조금 보니까 뭐냐면 안초씨가 지금 복덕방 문을 열고 닫고 하고 있네. 주인은 누군데? 주인은 서참인데. 자, 그렇다면 결국 요새는 안초씨가 복덕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거기서 먹고 자고 하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초씨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하룻밤 이 복덕방에서 잤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안초씨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먹고 자고 하지 않았나. 왜? 딸내미한테 구박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봐. 어느 땐줄 알고 코만 고노. 잠만 자나? 그러나 코 고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예상 밖의 상황으로 안초씨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미닫이를 밀어젖힌 서참이는 정신이 번쩍 났다. 두둥. 안초씨의 입에는 피, 얼굴은 잿빛이었다. 잠깐, 잠깐. 자, 이거 지금 누구의 시각이에요? 그렇죠. 서참이의 시선이죠? 서참이의 시선에서 입에는 피, 얼굴은 잿빛, 전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초씨의 얼굴만 보여주고 있네. 드라마로 본다면 일종의 뭐겠어요? 그렇죠. 클로즈업이죠? 클로즈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안초씨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참이는 우선 미닫이를 닫고, 왜 미닫이를 닫았을까? 남들이 보기엔 그냥 뭐 무의식적이지 않을까? 눈을 비비고 초씨를 들여다보았다. 안초씨는 벌써 아니요. 죽은 지 오래되었고, 시체일 뿐이었다. 방을 둘러보니 무슨 약병 하나가 굴러져 있었다. 약병? 아하, 이거는 결국 뭡니까? 그렇죠. 일종의 자살했음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서참이는 한참 만에야 이 일이 슬픈 일인 것을 깨달았다. 슬픈 일이 어떤 일인데? 자, 약병을 보는 순간, 그렇지. 안초씨가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 센텐스로 본다면, 안초씨의 죽음을 인지한 서참의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파출소로 갈까 하다가 그래도 자식한테 먼저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말만 들었던, 한마디로 평소에는 잘 알지 못했던, 오고 가고 하지 않았던 안경화 무용연구소를 찾아가서 안경화를 데리고 왔다. 이 안경화가 누구라고? 그렇지, 안초씨의 딸이죠. 한참 울고 난 뒤다. 관청에 와서 알려야지. 아니에요. 아스세요. 아니에요. 아스세요. 관청에 알리지 마세요. 펄쩍 뛰었다. 아스라니. 저라니. 제 명예도 좀 헐. 아버지가 죽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가 더 중요한 거죠. 이기적인 거예요. 그럼 이게 명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 아버지가 복덕방에서 죽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객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딸이 어떻게 했길래 아버지가 객살을 해? 라는 식으로 입방아에 오를 거란 얘기죠. 입방아에 오르면 자신의 명예가 실추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가네 하고 그는 애원하였다. 안될 말이지.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이 애비를 저 모양으로 세상을 떠나게 해. 자, 네가 지금 명예 생각했니? 명예라면 더더군다나 안될 거지. 남들 눈이 창피해서 지금 아버지를 그 모양으로 만들려고 그래? 라는 식으로 안경화의 어떤, 그렇지,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안경화가 대꾸를 하네. 말을 하네. 이건 뭐야?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네 글자로 뭐라 그래? 그렇지, 유구무언이라고 한다는 거죠. 안경화는 엎드려 다시 울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할까?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어요. 그죠? 자, 미안해, 안초씨에 대해서?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 작품에서는 이렇게 보기보다는, 뭐라고 보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그냥 애원이라고 보는 게 나을 거예요. 누구에게? 서참이에게 애원하고 있다. 저좀 살려주세요.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가려는 서참이의 다리를 끌어안고 놓지 않았다. 그리고 절 살려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누가 죽이려고 했어? 그것이 아니라 비밀로 해주세요. 몇 번이나 거듭하였다. 그런 비밀은 내가 지킬 테니 나 하자는 대로 할까? 네. 가만. 여기서 뜬금없이 웬 반전? 서참이가 돈을 요구하나? 서참이는 다시 앉았다. 부친을 위해 보험 든 거 있지? 아, 진짜 돈을 요구하나 보다. 네, 간이 보험이에요. 간이 보험이니까 이건 액수는 얼마 안 돼요. 뭐 이런 거야. 무슨 보험이든 얼마나 탄 후? 480원이요. 무슨 보험이 480원이야? 라고 해서 가면 안 돼요. 이건 지금 일제시대예요. 1930년대, 40년대 그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액수의 차이가 있기는 있겠죠. 부친을 위해 들었으니 부친을 위해 다 써야지. 아, 돈을 지금 요구해서 내가 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례 비용으로 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왜? 지금 딸의 요꼬라지를 보니까,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이게 장례도 제대로 안 치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밑바닥을 까는 거죠. 그럼요. 그럼 돌아간 이가 속사슬을 입고 싶어 했어. 좋은 털 셔츠를 하나 사 입히고 그 위에 진견. 진견이라는 건 비단이에요. 비단으로 수의 일습 잘하고, 수의라고 하는 것은 염할 때, 염습할 때 입는 옷을 얘기하고, 일습이라고 하는 건 전체. 전체를 잘하고. 자, 한마디로, 자, 이 안초씨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던 것을 죽어서라도 하게 만드는 거죠. 선산이 있나? 묻힐 때가? 웬걸요? 준비야 있겠어요? 이거 없단 얘기죠. 그러면 공동묘지라도 특등지로 널찍하게 사고 장례식을 잘해야 말이지. 초라하게 해버리면 내가 그저 안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죽어서 가는 길이라도 화려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안경화는 드디어 핸드백을 열고 눈물 젖은 얼굴을 닦았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안심을 하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안초씨가 죽자 안경화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살을 은폐하려고 하는 거네요. 자, 결말 부분 보겠습니다. 장면이 바뀌었어요. 안초씨의 소위, 자, 이런 소위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뒤에 있는 이 연결식에 대한, 자, 서술자의 부정적 태도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초씨의 소위 연결식이 연결이에요. 연결. 연결은 빠이빠이예요. 자, 죽은 사람을 영원히 떠나보낸다는 뜻으로 행하는 의식이 되겠습니다. 그 딸의 연구소 마당에서 열렸다라고 했는데 이 소위라는 말을 통해서 이 연결식에 대해 서참이는 조금 어색한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제사 지내 장례식을 치르면 될 것이지 뭐 이걸 또 하나 싶은 거예요. 서참이와 박희환 영감은 술이 거나하게 취해갔다. 박희환 영감이 전당포에 무얼 잡혀서 가져왔다는 부의 이원을, 부의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렇죠. 초상집에서 부조로 보내는 돈이나 물품이에요. 근데 부의가 이원이야. 그러면 당시 이원? 친한 사람한테 이원? 이렇게 되는 거죠. 친한 사람한테 이원, 요새는 그러면 얼마냐? 요새는 대략 한 일반적으로 5만원, 좀 친하면 10만원. 자, 그럼 10만원? 5만원? 5만원이라고 합시다. 5만원이라고 하면 10만원이라고 할까요? 10만원이라고 본다면 2원에 10만원, 그러면 1원에 5만원. 아까 얼마였죠? 480원이라고 그랬죠? 우리 웃었어요. 그죠? 480원. 보험으로 무슨 480원? 그런데 480원인데 그때 돈은 480원. 그 당시 1원이 지금의 5만원 정도로 생각한다면 480 곱하기 한 5만 해봅시다. 480 곱하기 5만 떠드득 했더니 뭐 한 405 5420 58에 40 5420 58에 40이니까 한 24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2400만원짜리 보험을 들었던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장례비가 넉넉하니 자네 그 돈 그 계집에 줄 거 없네. 자, 장례비가 넉넉하다는 것은 보험 들었잖아. 그러니까 딸내미가 알아서 할 거야. 이거죠, 그죠?
그 계집애라고 하는 건 안경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경화를 딸이라고 하지 않고 계집애라고 하는 것은 안경화에 대한 서참의 어떤 부정적인 태도, 저런 위선자, 뭐 이런 거죠, 그죠? 그걸 보여주면서 우선 술집에 들러 거나하게 꽃배기들을 한잔한 것이다. 그래서 꽃배기들 술 한잔을 했기 때문에 술이 거나하게 취해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영결식장에는 제법 반반한 조객들이 모여들었다. 한마디로 안경화를 보기 위해 온 거죠. 안초시 영감이 이런 사람들하고 어떤 교분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복을 차리고 온 사람도 두었이 있었다. 모두 고인을 알아서 온 것은 아니고 안경화를 보아 온 사람들 같았다. 그 중에는 고인의 슬픔을 알아서 우는 사람인지, 덩달아 기분으로 우는 사람인지, 울음을 참느라고 꾹꾹 하는 사람도 있었다. 슬프지도 않으면서. 제법 안경화도 눈이 젖어 있었다. 제법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형식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서술자의 부정적인 태도가 보여지고요. 자, 안경화가 됐든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됐든 간에 진정으로 슬퍼한다기보다는 안경화 앞에서 슬퍼하는 신용을 하는 모습들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신식 상복이라나 공단 같은 새까만 양복으로 관 앞에 나와 향불을 놓고 절하였다. 그 뒤를 따라 한 20명 관 앞에 와서 꾸벅인다. 그리고 무어라고 짓거리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의 분향이 거의 끝난 듯해서 한마디로 제사, 영결식이 거의 끝나는 듯해서 하고 얼굴이 시뻘건 서참이도 참 나섰다. 얼굴이 왜 시뻘게? 그렇지, 거나하게 취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그렇지, 안초 씨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감정 또는 안경화라든가 조문객에 대한 비판적 감정, 이런 감정이 올라와 있기 때문이겠죠. 향을 한 움큼이나 집어넣어 연기가 시커멓게 올려솟더니 불이 일어났다. 후후 불어 불을 끄고 수염을 한번 쓰다듬고 절을 했다. 엠. 하더니 조사를 하였다. 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을 슬퍼하면서 행하는 말이나 글을 얘기해요. 나 서참일세. 알겠나? 자네 참 호사야, 호사일세. 호사라고 하는 건 진짜 사치스러워라고 하는 건데, 이건 사치스럽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반어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죽었느니, 자네 살았으면 이런 호사를 보겠나? 이제 안경 다리 고칠 걱정도 없고, 아무튼지. 하는데 박희환 영감이 들어서더니 이 사람 취했네 그려 하며 서참이를 밀어냈다. 박희환 영감도 가슴이 답답하였다. 왜? 그렇지, 안타까움이죠. 분향을 하고 무슨 소리를 한마디 했으면 속이 후련히 트일 것 같아서 멈칫하고 서 있어 보았으나 울음이 먼저 터져나오고 말았다. 서참이와 박희환 영감도 묘지까지 나갈 작정이었으나 벗!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뭐야? 안초씨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도로 술집으로 내려오고 말았다라고 해서 형식적인 조문에 대한 분노와 자신들의 초라한 삶에 대한 서글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서참이 영감과 박희환 영감은 안초씨의 영결식장에 모인 사람들의 위선적인 행태에 분노를 느낍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태준의 소설 복덕방 절정과 결말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건 바로 뭐냐? 그러면 아이러니예요. 자, 여기 보면 돌아간 이가 속사슬을, 자, 요거는 뭡니까? 서참이가 안경화에게 요구하는 장면이죠. 평소에 이런 걸 입고 싶어 했어. 근데 못 입었어. 얼마나 슬퍼.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에서 호사라고 얘기하면서 잘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즉, 살아있을 때는 안경다리도 고칠 돈이 없어서 안경을 종이 노끈으로 묶고 다니던. 자, 아버지의 안경다리를 고쳐줄 생각을 안 하고 아버지의 보험료 나가는 것만 안타까워하던 딸을 둔 안초씨가 그가 죽자 안초씨는 무용과 딸의 체면으로 해서 호화로운 장례를 맞게 됩니다.
살아생전에 그렇게 입고 싶어 하던 스털 셔츠를 죽어서야 수의로 입게 된다는 설정은 일종의 비극적 상황의 아이러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태준의 복덕방 절정과 결말 부분, 서참위에 의해 안초씨의 주검이 발견되는 장면과 안초씨의 연결식장에서 조문객들의 위선적인 태도에 분노를 느끼는 서참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